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졸업식입니다. 오늘 날짜는 6월 17일이고요. 날씨가 매우 매우 안 좋아요. 저희가 원래 야외 졸업식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실내 졸업식으로 바뀌었어요.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고 저는 학교로 가볼 겁니다. 갑시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대기 중. 자, 오! 뭐야, 다 여기서 사진 찍네. 지금 밑에서 나 인사해주고 있는데. 윤학계, 윤학계. 안녕하세요. 의자를 바꿀까? 아, 저거. 오늘은 저희 다이튼의 초록. 우리 약간 이대로 결혼식 같을 것 같아. 그냥 민폐하게 됐는. 아, 둘 중에 누가 먼저 결혼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민진이. 의외로 민진일 수도 있어. 의외로. 갑자기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니? 내년? 반가워. 왜 그러는 거야? 재밌잖아. 오늘은 날씨가 매우 구립니다. 와, 이런 날을 졸업하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도전줄이. 미래에 누가 유명해질지 몰라. 아, 그러니까 저요. 미리 찍어놔야 돼. 나. 김도윤, 조수지. 너무 계속 일사파 끝나? 그리고 뒤에 성민정. 안녕. 반가워요. 뒤에 누구시죠? 진짜. 아니 왜 자꾸 돌아? 저는요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기 채보민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인트로에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실내 촬영 포토존 이거.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저희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There's like a bag with our signs on it. Easy multi light. 야, 이 티셔츠 와 진짜 찢어버려. Oh, and we also have the certificate. And then we have these like rice cak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다들 캡을 예쁘게 꾸몄구만. 안녕하세요. 졸업하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설레요. 넌 아까 찍었어요. 아, 권은수 씨. 권은수 씨. 인터뷰가 사요. 어렵네요. 안 사요. 와. 이제 단체 사진 찍기 전입니다. 벌써 배가 고프고요. 모자도 한번 보여주세요. 모자 보여드릴까요? 와, 파트 아트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루시 모자 보여주자. 내 거? 얘는 되게 웨딩 스타일이. 아, 너무 시작하지? 저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심플. 벌써 힘드는데? 너무 후덥지근해 날씨가. 아유 귀엽다. 애들 다 빠져주는 거 봐. 이게 바로 모세기죠? 그러니까 너무 웃겨. 오늘 제일 울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너. 야 나도 껴. 승희 절대 안 울어. 아 승희가 나 절대 안 울어. 제일 안 울어. 오늘 밤 취할 것 같은 사람. 진짜 얘. 얘는 맨날 취해 그냥. 24/7 안 하고. 안녕하세요. 졸업생. 뉴욕에서 넘어온. 1년 전 졸업. 꽃 받았어요. 졸업 축하하고. 네. 대학 가서 화이팅. 대학 가서 화이팅? 저희는 곧 만나야죠. 네, 금방 만납시다. 그럼요. 이따 전화하십시오. 너무 힘드네요, 졸업하기. 인사하실래요? 그 연우가는 그 탓을 말하는 중. 유튜브? 너네는 내 졸업식 유튜브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나오게 돼 있어. 나랑 맨날 옆자리라서.
You may be seated. All the planes we flew.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nd. Gia told me, I think that our motto is going to be it is what it is. And I was kind of depressed and sad because I feel like, gosh, it sounds so hopeless and sad. But it really started a conversation. And the more and more I thought about this phrase, it is what it is, the more I realized it is actually the foundation for a great deal of agency. Of three things, the speaker, the audience, and the subject, and that those things relate to each other in a triangle. Okay, here we go. Here's our triangle. All right, who is the speaker? Oh my goodness. Ms. McGuire. Ms. McGuire, what do we know about her? She's pretty. So nice. She's obsessed with rhetorical triangles. Okay, who is the audience? Us. Are you? Good job. The class of 2022. What do we know about them? They are handsome. They are gorgeous. They are full of promise and they love being virtually present. What's the subject of my speech? Advice from old people. Yes, I just revealed the subject of my speech. Minjin Kim. Okay.